미국 실내 공연장에 모인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한국인들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들이 끝나자 큰 박수가 쏟아집니다. 이들은 바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리틀 엔젤스 예술단이었는데요. 이 단체는 1962년에 창단된 이래로 한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외교사절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국제 군악제 공연은 물론이고 60여 개가 넘는 국가를 순방하며 무려 6천여 회 이상의 공연과 40여 회의 국가 운수를 위한 특별 공연을 가졌을 정도로 독보적인 해외 공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무누리의 김덕수,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강수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했을 정도로 유명한 단체인데요. 그런데 이 예술단은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단 자격과 활동 기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11살부터 입단이 가능하며 15살까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번의 오디션에 합격해야만 입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실력은 우수하며 전문가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해외 공연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술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가진 단원들의 아름답고 환상적인 무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